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옥수수, 이거 옥수수 통조림을 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식용유 조금 넉넉하게. 옥수수를 자글자글하게 구울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전분입니다. 감자 전분, 옥수수 전분 다 괜찮고요. 이렇게 좀. 저는 이렇게 듬뿍 한 3스푼 넣었고요. 두부는 조금만. 한 3스푼 정도. 이렇게 구워주면 됩니다. 이제 후라이팬이 좀 달궈졌거든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빈대떡만하게 이렇게. 이 정도 사이즈로. 금방 뒤집으면 안 되고, 아래쪽이 빳빳하게 다 익었을 것만 골라서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. 약간 좀 자글자글하게 해서 먹어도 되는데요. 튀김을 하면 기름 너무 많이 도니까 약간 튀기듯이 이렇게. 이제 다 구워졌습니다.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.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뿌려 드셔도 되고, 뭐 마요네즈 소스 뿌려 드셔도 되고,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설탕을 솔솔솔 뿌려서. 아까 소금도 넣었잖아요. 단단하고 맛있습니다. 뭐 가끔 해드실 거 없을 때, 입이 궁금할 때요, 통조림 하나만 이렇게 사시면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간식 됩니다.